네, 바닥권을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들 발굴합니다. 최명성의 바닥 탈출, 최명성 증권교육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일주일 전에 코오롱 티슈진 종목을 추천했는데요. 사실 현재까지 약15%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때는 거의 거래소 코스닥 2000 종목을 약두번 정도 다 찾아보고 종목을 계속해서 추천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보면은 제가 종전에 추천했던 현대산업개발이라든가 LG U+ 등은 좀 상당히 괜찮은데 딱히 뭐 추천할 종목이 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또 상승 추세를 가고 있는 코오롱 티슈진이 차트상으로 보나 현실로 봐도 상당히 좀 계속 상승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무릎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사업 부분과 대마 코스메틱 브랜드를 제조 판매하는 화장품 사업 등이 있습니다. 헬스 뷰티 상품의 유통을 담당하는 드럼스토어 부분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주력 개발 품목인 인보사가 세계 최초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미국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보사의 입단 수출 계약으로 체결 소식으로 인해 최근 상승 추세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등 몽골과 수출 계약에 성사되었으며 향후 인보사의 글로벌 판권에 대한 마케팅, 파트너십, 체결 또는 라이선스 아웃을 계획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보율이 7,560%로 상당히 회사가 좋고 안정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말씀하실 때 당초의 목표가 이제 5만 원을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4만 3천 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조율할게요. 네, 차트를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오롱 티슈진을 보면 바닥권에서 거래량과 장대 양봉, 또 21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강하게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난주에 정확히 여기 37,500원부터 추천을 해서 현재 43,600원에 와 있는데요. 주봉을 보시면 오늘 21선을 강하게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지난주에도 목표가를 5만 원을 드렸는데요. 5만 원까지는 좀 무난히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6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7년 동안 이 시장에서 전업을 하면서 지난번 삼성 바이오가 나왔을 때 18만 원부터 시작한 종목이 60만 원 갔고요. 셀피리온도 5만 원, 10만 원에서 시작한 종목이 36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그만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를 대체할 만한 회사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또 회사 구조로 봤을 때는 코오롱 티슈진이 차기 저희의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봅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저희 경험상 이 종목이 좀 유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7만 5천 원대 봤던 종목이 3만 5천 원,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코오롱 티슈진에서 인보사가 계속 수출을 하고 있고, 이번에 미국 임상시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또 코오롱 티슈진 사장님이 이번에 발표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기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빙성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 충분히 1차 5만 원, 2차 6만 원, 전고점 7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7만 원만 가도 무려 수익률 한 7,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좋은 결과가 있을 생각이 들고요.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4만 5천 원대에 121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장중 지금 3.5%까지 왔다가 좀 밀리는데 이 부분에서 좀 조정이 있고요. 4만 5천 원을 돌파하면 충분히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이 나와서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손절가는 일단 4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을 깨지 않으면 목표가 5만 원, 6만 원, 많게는 7만 원까지 보고 향후 한두 달에서 두세 달 정도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최명성의 바닥 탈출, 오늘 코오롱 티슈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가격 전략 주셨습니다. 예,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